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더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사람이 모여서 알콩달콩 사는 그런 사랑,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영국의 속담처럼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일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평생 행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려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자들까지 하나님은 참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원수 노릇까지 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따를래야 따를 수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은요,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함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래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없이는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쉽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이 부모 사랑, 보이는 남편 사랑, 보여지는 아내 사랑, 보여지는 자식 사랑, 보여지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을 사랑하고 또 사장님을 사랑하고 종업원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눈에 딱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와 닿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끼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보면은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차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런 초대 교회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며 다투는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불공평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교회가, 사도들이, 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느껴진 거죠. 사실 교회가 이 땅에서 모두에게 잘해주려고 하지만은 그들의 요구에 다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그러고요. 이 땅의 목사가 그러고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 안기에는 한계성이 있어요. 자식들도 말안 들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나가 뒤져라고. 처음 듣는 겁니까? 저는 부모님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안 죽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건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었던 거지.
어릴 적에도 철이 없던 시절에는 자꾸만 소홀감이 많이 들었어요. 왜 엄마는 형한테만 저렇게 잘해주는 것 같고 나는 막내니까 돌아 6형제 중에서 막내니까 완전히 뭐 돌아오는 거는 거의 없고 먹다 남은 거나 입던 옷, 뭐 누나 옷도 입었으니까 이거 뭐 너무 엄마는 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어머니의 마음에는 6형제가 있었어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이었습니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나 이렇게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특별한 자들에게는 특별하게 다가가셔서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폭풍우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그런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품어주시는 사랑이 있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로입니까? 뭐 특별한 겁니까? 안 그러면 환난 중에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시며,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것. 둘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뭐 같이. 셋째는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까 합니다. 첫째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새 계명에서 셋자가 이 셋자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 혹은 비밀 속에 감추어뒀다가 전혀 세상 속에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 새거. 그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이죠. 근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이것을 세자를 붙여가면서 이건 새계명이다고 아니죠. 구약에서 이미 옛계명에 주어졌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새계명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율법의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사람,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100%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을 이루어내셨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랑의 개념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랑의 개념은 바로 완성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새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이거 뭐새 건가? 이게 아니라
완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라는 거죠. 옛계명이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중심에 맞추어서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의 의미가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마치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믿어나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외에 모든 규칙들을 계속 갖다 붙인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데. 그래서 이 율법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해석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피해를 당했으면은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갚고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가서 때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단순히 이 말씀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굉장히 대치되는 그러한 의미로 들려지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출애굽기서 그걸 계속 읽다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도 낙태되어 버린 건 산모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얘기가 나와요. 갚으라고. 여러분들 낙태된 산모의 고통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발로 확 차버렸어요. 그런데 낙태돼 버렸어요. 그런데 돈 몇 푼을 찔러주면서 나는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낙태된 산모의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저 돈 몇 푼으로서 낙태당한 산모의 고통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철저하게 갚아준다 해도 다 갚을 수 없지만은 최소한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이 세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제한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사랑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차별이 없이 사랑하는 무제한적인 사랑. 그래서 세계명이 가르치는 사랑은 수동적이거나 반사적인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들여 상대를 살려내야 되는가? 그쪽에 힘이 더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명은 바로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동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던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구약에서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나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 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일어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러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으셨습니다. 세계명은 옛계명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옛계명을 버려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명 주셨으면 옛거는 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옛계명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옛계명을 통하여 나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향하여서 구원 요청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단순하게만 보면은 너무 정죄하는 것 같고 보복하는 것만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맞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옛계명 곧 율법은요.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세계명 곧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실을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사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걸 믿게 해나가시는 거죠. 세계명은요, 옛계명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의 개념인 거죠. 적용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옛계명만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차별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을 이처럼 깨닫게 해주셔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와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게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구원 요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기 직전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막 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과 태도를 고치십니다. 못 고친다고요? 고치십니다. 저 인간 안 변한다고요?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성령으로 그 몸의 행실과 태도를 고치시고 안 고쳐지면 죽여버리십니다. 이건 죽는 거는 그거 죽은 거 아닙니다. 죽여버리셔서 거꾸로 뜨려서서라도 그를 변화시켜버리십니다. 근데 새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내 속에서.
두 번째는 이제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같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이 같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도대체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말인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새 차를 이제 구입했잖아요. 새 차를 구입하고는 작동법이 지금 옛날 차는 10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작동법이 잘 몰라가지고 한 며칠 정도는 도대체 차를 못 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아줬죠. 이게. 그러더니 몇 가지 작동법을 이제 익히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잘 몰고 다닙니다, 자기. 우리도 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면은 이 속에서 거부감이 확 들어요. 왜? 내가 여태껏 이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거부감이 속에서요, 새 것에 대한 거부감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것만 고집하니까요. 그러나 새것에 순종을 해 나가고 익숙해지면은 그게 어렵고 두려워 보였던 것이 안될것 같은 것이요. 성령 안에서요.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나가시더라 할 거예요. 전에는 이런 정치 체제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정치 체제로 살아가야 되는데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섭섭하기만 한 경우가 있다 있긴 해요. 왜 목사님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섭섭한 게. 그러나 새것이 올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걸 적응하게 해 주셔요. 믿습니까?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더 들수록 이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 나이는 뭐랄까요? 영적인 나이가 아닐까요? 아무리 육적인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요, 새 것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뭐 같이 하라. 뭔 얘기예요? 척도, 기준, 모범이 되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가야 되는가? 새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뭔가 모범이 있어야죠.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도요, 정말 이런 모델만 있으면은 나도 따라갈 것 같아요. 그걸 모방이라고 그러겠네, 그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완전히 딱 떨어맞아 떨어지는 모델이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요게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 자신처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뭐예요? 같이.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계명을 주셨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모델이 뭡니까? 척도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모범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내가 할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내 발자국만 밟고 오너라 했어요. 내 발자국만 밟고 오라는데 자꾸만 딴데 빠져요. 눈길을 가더라도 아빠가 앞장서서 내 발자국만 밟고 와라 했더니 굳이 딴 데만 밟다가 온 천지 오시고 뭐고 발이고 다 젖어가지고 동상 걸리지 말고요. 앞서 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으면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했긴 해요. 우물가의 여인도 이 남자 저 남자 붙잡고 살기를 6번째까지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진정한 만족이 그 속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7번째 누구를 만났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7번째.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럭키한 만남이 있기를 바래요. 세상에 6번이나 남자 갈아치웠는데 만족이 없었다 했겠네요. 7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생수를 얻게 되고요. 진정한 남편을 얻게 되고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회피하면서 다녔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몰래 뜨거울 때 물길로 왔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을 회피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이게 막 변화되니까요. 예수님 만나 변화되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뭘 했을까요? 나 메시아 만났다고. 온 동네방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 회피하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도 죄책감이 있었고 남들도 손가락질하니까 회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전도인이 돼서 두렵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것이. 그래서 가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경에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된지는 기록은 없지만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구나. 이제 사람 회피 안 해요. 이제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을 사랑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사랑의 한계성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맨날 숨어 다니고 맨날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딴 사람 뭐 손가락질 한번 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말이지. 홀로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살게 아니고. 이 7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만나셨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심장에 십자가의 사랑이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피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몸에 채워져야 돼요. 세 번째는 35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참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알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만국을 향하여. 더 넓은 곳을 향하여서 예수님 뭘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저 박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박집사님은 분명히 예수쟁이야. 이해가 되셨죠? 세상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간다.
그만큼 예수 믿는 교회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교회는 이 성도는 그 집사님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집사님이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네. 이 성도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네. 그런 말이 들려지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문이 들려지는 예수님의 이 소문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소문이 주변으로 들려지는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말이죠. 이 사랑은 먼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적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 속에 과연 이 사랑이 흐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사랑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너의 모습만 봐도 예수쟁이구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 이런 게 흘러나가야 여러분 마음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삶의 현장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내 속에 곧 사망이 이르게 돼요. 살아도 산게 아닙니다. 가정도 똑같죠. 교회도 똑같고. 너의 모습만 봐도 예수쟁이네. 이거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더라고요. 표식.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 귀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이 표식이 다될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걸이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해나가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표시가 뭘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표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표시를 할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걸 표시로 한 날, 의복을 길게 쭉 입고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잘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걸 표식으로 한다. 표식. 헬라인들은 표식이 뭘까요? 세상을 향하여서 헬라인들은요 철학이 표시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표식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 너 돈은 얼마 있냐? 지갑 까보라는 거야. 네 통장이 얼마 있냐? 세상 사람들의 이 표식은 바로 그 물질에 있는 거야.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에 표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저 교회를 가보니까 저 교회는 완전히 뭐 껍데기만 교회지. 그 속에는 뭐 교회 아니더라. 이래 되면은 끝장나는 거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표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식이 뭡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표식이 뭡니까? 직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직분 받은 만큼, 십자가를 걸고 있는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표식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백지영 작가는
예, 글을 한번 읽었는데요. 빛과 소금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이제 드라마나 저기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평이 많이 나와 있어서 참 얘기거리가 많더라고요. 작은 아씨들을 보셨습니까? 나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논평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뭐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 속에서 그 얘기들을 충분한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실어서 뭐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하고 있는 그 대목만 딱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그세 자매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자매이지요. 가난 속에서 엄마를 바라보니까 너무 이 자매들이요. 엄마를 보니까 너무 엄마가 무책임해 보이고요. 엄마를 보니까 답답해. 앞뒤가 꽉 막혔어, 그냥. 엄마를 보니까. 그리고 막내인 자매 중에서 막내 자매가 언니를 보니까 아니,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뭘 자기 회사에서 가불까지 하면서 내 수학여행을 보내준다고 왜 그렇게 해서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야기의 요지가 뭐냐면은, 이게, 과연 이 사랑이 충분하냐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어요. 엄마도 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언니들도 막내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랑을 받는 쪽, 또 사랑을 바라보는 쪽에서는요, 늘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얘기를 꺼낸 건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랑해도요, 목사가요, 여러분들을 사랑해도요, 100번 사랑해야 되는데 그한 개만 모질해도요, 그것 때문에요, 돌아서요. 여러분들의 사랑,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그 사람의 그 만족 말이죠, 만족. 혹은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나는 열심히로 사랑을 했는데, 책임도 못 지면서 답답하기만 하고 말이죠. 저래놓고 부모라고 말이죠. 언니들은 말랐고 내가 부담가게 저렇게 저런 짓을 해가지고 내 수학여행 보내주냐고 말이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랑은요, 만족할 만큼 채워주지 못하지만 그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진실함이 담겨 있는 사랑이라면 서로를 지켜줄 것이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사랑의 주제로 이제 마지막 주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세요. 그 인색한 마음이 넓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분노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사랑이 흐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간다고 지금 뭘로 다 만족을 채워주겠습니까? 어느덧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에 딱딱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분노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게을러지는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개인, 가정, 교회로 발돋움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죄자됨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